안녕하십니까. 써니TV의 써니입니다. 오늘은 아주 휴대하기 편한 미니 삼각대를 가져왔습니다. 이 제품은 아니고요. 이 제품은 평상시에 제가 사용을 하고 있던 미니 삼각대입니다. 미니 삼각대인데 작담은 작지만 그렇게 또 작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거보다 더 작은 그 삼각대를 한번 찾아봤는데 이 울란지의 HP004는 좀 유명하지만 요거는 그 이름이 그렇게 있질 않아요. 그래서 박스도 상표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개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개봉을 하면은 아무것도 없는 박스에 누런 박스에 그냥 제품만 달랑 들어있거든요. 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얘는 무게는 135g이에요. 울란지의 HP004랑 같은 무게예요. 같은 무게지만 더 이렇게 손에 딱 들어옵니다. 더 작습니다. 이렇게 볼록 삐져나온 게 없어가지고요. 자,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핸드폰을 거는 부분이 이렇게 열립니다. 그리고 얘의 특징은 다리가 3방향으로 이렇게 열리거든요. 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다리 부분은 훨씬 더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여기 4분의 1 나사가 3개가 있고요. 3분의 8 나사도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핸드폰을 장착을 하는 것을 보여드릴게요. 자, 처음부터 하면은 이렇게 주머니에서 딱 꺼내요. 그래서 얘를 다 전부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 딱 체결을 합니다. 위에서 보면은 이렇게 안정적으로 잡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한번 이게 최대한 펼친 상태예요. 이게 최대한 펼친 상태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위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고 여기에 또 한번 락을 하는 이런 잠금 장치가 있어요. 이거를 한번 옆으로 딱 틀어주면은 요거는 안 풀려요. 여기는 정말 단단하게 잘 만든 것 같아요. 요거는 자, 일단은 그거는 잠그지 않도록 할게요. 여기에 접히려면은 요런 식으로 돼야 되거든요. 거기에 딱 구멍이 들어가서 안 접으면 요렇게도 접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물론 구멍으로 들어와야 되니까 여기 아까 요 모습이 최대한 길게 사용을 하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다리를 한번 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다리를 폈어요. 다리를 펴면 이렇게 세울 수가 있겠죠. 자, 이 다리 부분은 세 방향으로 안정적으로 펴지기 때문에 다리 자체는 되게 안정적입니다. 이 제품은 울란지랑 비교를 하면은 요 부분이 관절이 하나 더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 쉽게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좀 불안하다. 심하게 말하면 불안한 거고요. 또 좋게 얘기하면은 또 다양한 각도를 만들 수가 있어요. 수직 촬영까지 심지어는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실내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각도를 만들어서 좀 이런 식으로 그 옆에서 보이죠? Z자 모양으로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실내에서는 이 제품이 최고인 것 같아요. 실내에서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찍을 수가 있어요. 가로도 되고 물론 세로도 되지요. 이렇게 세로도 됩니다. 잘 됩니다. 세로도 잘 되고 다리를 접어서 이렇게 야외에서 이런 식으로 들고 다니면서 촬영을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카메라가 위에 있구나.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 아까 삼각대를 연결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구멍이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여기 구멍이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삼각대를 연결을 하고 얘를 알맞게 사용을 하면 되겠어요. 각도를 잡아서 이렇게 세로도 되고 각도도 조절이 다 됩니다. 원하는 각도가 거의 다 나와요. 이 제품의 장점으로는 원하는 각도가 다 나온다. 각도가 다 나온다. 뭐 심지어는 수직 촬영도 여기에 뭐가 무게만 받쳐주면은 수직 촬영도 가능할 수가 있어요. 높은 삼각대에서는. 이건 낮아서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게 지금 빠졌었는데 요거를 요 부분을 락을 걸면은 빠지지가 않겠죠. 꽉 걸으면은 여기가 탄탄합니다. 그쪽으로는 안 빠질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들고 다니면서 촬영을 할 수가 있어요. 안정적으로 위에서 보면은 여기에 거치가 되면 좀 안정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단독으로 한번 사용하는 것을 보여드릴게요. 얘를 빼고 얘까지 가지고 다니면은 얘의 장점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세 발을 펴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각도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원하는 각도를 거의 다 나와요. 각도 자체는 이런 식으로 세로도 보고 또 아까 이 락 걸은 거를 약간 풀면은 각도가 자유롭다라고 했죠. 세로도 되고 가로도 되고 가로도 되고. 자, 장점이 아주 많지만 단점도 있다라고 그랬어요. 이 관절 부분이 이 육각 렌치를 이용해서 조여야 되는데 약간 큰 거랑 약간 작은 거예요. 두 가지 종류의 렌치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관절 중에서 약한 데가 이렇게 핸드폰, 이런 스마트폰 S23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무게가 무거워서 얘가 쉽게 이렇게 꺾일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만 조심을 하신다면은 뭐 그런 부분을 감수하면서 이 제품을 알면서 사용하시면 괜찮고 이렇게 약간 관절이 약한 거가 좀 싫으신 분들은 이 제품이랑 안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품 선택을 하실 때 참고하시면 될 거예요. 무조건 이게 뭐 이렇게 엄청 튼튼한 거는 아니거든요. 이게 흔들리면은 이 관절이 이렇게 꺾일 수가 있어요. 사용하다가. 그래서 그런 단점도 있고 장점은 휴대하기가 너무 좋다라는 그런 장점도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모양이 나온다. 그래서 오늘은 이 조금 제품명을 정확하게 몰라서 죄송합니다. 135g짜리 여러 관절로 되고 밑에가 삼각형 형태로 이렇게 다리가 나오는 이 제품을 보았습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